예,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은 부채회계입니다. 예. 근데 오늘 날씨가 많이 춥죠. 요즘 날씨가 상당히 많이 쌀쌀합니다. 예, 건강에 유의하시고요. 오늘은 부채 제8장입니다. 282쪽 부채. 예, 교재. 다 찾았습니까? 자, 먼저 이제 우리 부채 그랬습니다. 그죠? 이 부채. 부채가 뭔지는 알죠, 그죠? 부채, 빚, 그죠? 빚, 갚아야 할 의무다, 그죠? 빚이죠, 그죠? 부채, 부채. 그런데 이 빚의 1년 내에 갚아야 할 빚, 1년 후에 갚아야 할 빚을 구분합니다. 우리가 장부상에 표시할 때. 이걸 우리는 유동부채다, 비유동부채다 이렇게 구분합니다. 즉, 이 구분 기준은 1년입니다. 1년. 알겠죠? 1년 내에 갚아야 할 빚. 1년 후에 갚아야 할 빚이다. 아셨죠? 예, 그럼 간단하죠, 그죠? 아, 요걸 기준은 1년이다. 또는 이걸 이제 표현해도 12개월, 같은 말이죠, 그죠? 1년이다. 뭐 12개월. 예, 1년 기준입니다. 자, 그 다음에, 예, 이 이제 갚아야 할 빚인데, 금액이, 자, 우리가 1년 내든 1년 후든 갚아야 되는데, 그 갚아야 할 금액이 정해져 있느냐, 안 정해져 있느냐, 그겁니다. 그 금액이 딱 정해져 있다. 그걸 우리는 확정부채라 이랍니다. 확정부채. 그런데 갚을 돈이 얼마인지 금액이 안 정해져 있는 거, 그걸 우리는 뭘 하나 이라면 추정부채다. 확정부채와 추정부채.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금액이 내가 갚을 돈이 있는데, 그게 돈이 얼마인지 딱 정해져 있는 거. 대부분 정해져 있죠, 그죠? 내가 뭐 저기 예를 들어서 은행에 돈 빌린 게 뭐, 예를 들어서 500만 원 빌렸다. 그럼 딱 정해져 있잖아, 그죠? 근데 이런 게 어떤 거 있을까요? 추정부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뭐가 있을까요? 추정부채. 예, 자,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만약에 직원 퇴직금을 주고 합니다. 퇴직. 이거 우리가 퇴직 충당금이라 하거든요. 퇴직 충당금. 퇴직금. 또이 우리 회사 사옥에 어떤 일부 수리해야 된다. 그 미리 저금하죠. 그걸 뭐라 하죠? 그렇죠. 수선 충당금. 그죠? 이걸 우리는 이제 앞으로 충당금을 이렇게 부채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이게 국제 기준에서 이렇게 충당금 하다가 이제 충당 부채다 이랍니다. 그 용어를 이제 용어를 이해하셔야 좀 읽어보시고 퇴직 충당 부채다. 아, 퇴직금 줄 거. 수선 충당금, 수선 충당. 자, 이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 돈. 내년에 얼마 금액이 정해져 있습니까? 안 정해져 있죠, 그죠? 퇴사 누가 퇴사할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죠? 뭐 정년대가 퇴사하는 분도 있을 거고, 또 피치 못할 사정, 개인 사정이라든지 타이어에서 또 퇴사할 수 있는 거고, 이것도 마찬가지죠, 그죠? 수리를 하더라도 금액이 얼마가 딱 정해지지 않잖아. 그때 가서 우리가 입찰을 해서, 그죠? 그 금액이 확정되겠죠. 네, 그래서 이런 걸 우리가 뭘 하나 이라면은 추정부채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아, 금액이 이런 게 있구나. 확정이 안 되는 것도 있구나. 이해하시면 되고, 예. 그래서, 그럼 요 확정부채는 대부분이죠, 그죠? 대부분 이어 들어갑니다. 확정부채. 추정부채는, 아, 이런 게 추정부채다. 요게 이제 뭐죠? 끝말이 뭡니까? 충당부채. 아, 그 추정부채는 또 충당부채 하는 게 있구나. 또 있죠, 그죠? 자. 이런 말하면 충당, 이런 거, 이런 거 충당부채라는 거예요. 끝을 떼서 충당부채다. 예. 또 이런 게 있죠. 내가 어떤 친구가 은행에 돈 대출을 받는데 연대보증을 썼다. 요즘 연대보증을 못하게 되었습니다만은 아무튼 우리 그냥 쉽게 이해를 하세요. 연대보증을 썼다. 그러면 친구가 돈을 못 갚으면 내가 대신 갚아줘야 되죠. 그죠? 그걸 뭐라 하죠?
예, 우발채무라는 겁니다. 우발채무. 예, 우발부채라죠, 그죠? 우발부채. 우발적인 부채. 이것도 금액이 아직 확정 안 됐잖아. 그죠? 그래서 이렇게 구분하는 겁니다. 아,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확정부채와 추정부채. 그 추정부채는 충당부채와 우발부채가 있다. 아, 그럼 여기 이제 우리가 충당부채, 우발부채 뜻을 아시겠죠? 그죠? 예. 그러면은 이때 요 충당부채와 우발부채, 요 차이점 뭘까요? 충당부채와 우발부채는 요거는 돈이 나간다는 사실은 확실하죠. 그죠? 이는 돈이 나가는 건 확실하잖아. 그런데 금액 자체가 확정되어 있지 않다. 그런데 이거는 돈이 나갈지 안 나갈지 모르잖아. 그죠? 내가 빚보증 썼다 해서 돈이 항상 나가는 건 아니잖아. 그 사람 갚아주면 나는 아무런 의무가 발생 안 되죠. 그래서 그 차이점이 이거는 지출이 확실하다. 이처럼 지출이 불확실하다 이겁니다. 아시겠죠? 이 차이점. 아, 충당부채는 지출이 뭐다? 확실하다. 이거는 확실하고. 근데 금액은 불확실하죠. 요거는 지출이 불확실하죠. 그죠? 나갈지 안 할지 모르죠. 요거는 지출이 불확실하다. 그죠? 요거 차이점. 두 개. 그럼 예를 들어서 충당부채는 제가 이런 거라고 그랬는데, 시험에는 이게 시험에 안 나오고, 이게 나옵니다. 우리가 물건을 팔고 보증성을 AS, 예, AS 있잖아. 판매보증 충당부채. 또, 경품 충당부채. 시험 위주로 할게요. 예, 그래서 여기 우리가 제품을 판매, 제품, 판매, 제품, 판매, 요 제품 팔고 나서 그 보증 충당부채 하고, 경품 충당부채. 요건 AS죠, 그죠? AS. 요건 AS 해주는 거. 요건 선물 주는 거. 왜, 예를 들어서 간단하게 우리가 뭐 통닭 10마리 사면 한 마리 공짜 이런 게 있잖아. 그죠? 예, 이런 게 기업 입장에서는 부채잖아. 그죠? 예, 그 이런 게 이제 요게 대표적으로 시험에 나오는 겁니다. 아셨죠? 이게 시험에 나오는 게 아니고 과거에나 이게 시험 좀 나와서는 지금 안 나옵니다. 알았죠? 아, 이, 의미만 이해하시고, 아, 충당부채는 이거다! 이래 하시면 됩니다. 다음에 우발부채는 뭐냐? 방금 말씀드렸죠. 빚보증 썼다. 그죠? 요거 우리가 채무보증이다. 아, 채무보증 같은 거. 또, 어음을 배서 양도했는 거. 남한테 넘겨주는 거. 만약에 내가 어음이 만기가 되기 전에 그 받은 어음을 다른 사람한테 넘겨주는 거 있잖아. 그죠? 그걸 배서 의무로 합니다. 배서 의무. 배서 의무가 있고. 또, 어음을 할인해줘, 그죠? 어음 깡. 우리 흔히 말 깡 한다, 이라죠. 어음을 할인했다. 할인해서도 그게 만기에 만약에 직업이 은행으로부터 거절당하면은 발행인이 거기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걸 우리가, 어음을 할인했다. 할인 의무라 이라죠, 그죠? 아, 이런 게 말하면은 우발부채구나. 이해하시겠죠, 그죠? 그럼 자, 한번 다시 한번 정리해볼까요? 확정부채와 추정부채가 있다, 그죠? 요 돈, 여기 이제 갚을 돈이죠. 돈이 확정되어 있느냐, 확정 안 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확정부채와 추정부채다. 그 추정부채에는 충당부채와 우발부채가 있다. 그죠? 그 충당부채는 제품보증 충당부채, 경품 충당부채, 우발부채는 채무보증, 빚보증 섞거나 채무보증 의무, 배서 의무, 할인 의무, 이런 것 등등 있구나. 자, 그러면은, 자, 보세요. 우리가 이런 부채에 대해서 여기 재무제표죠, 그죠? 재무제표인데, 그럼 여기 나온 이런 확정부채라든가 충당부채라든가 우발부채, 이걸. 그럼 이 재무상태표에 어떻게 표시할 거냐, 이거죠. 물론, 당연히 자산은 여기 표시하는 거죠, 그죠? 차변에, 우리가 이 공부는 지난 시간까지 했죠, 그죠? 자산 부분은. 자산에 뭘 공부했습니까? 현, 예, 주, 외, 상, 건. 그죠? 기타. 공부했죠, 그죠? 현금, 예금, 주식, 외상, 상품, 건물, 기타. 기타에는 무형자산, 또 투자 부동산 있었다, 그죠? 공부했잖아.
여기까지 이제 50% 공부했죠. 자산 부분에서. 예. 그럼 여러분들은 이제, 주택할 시험 바로 쳐도 되겠죠. 시험. 왜? 50점 따면 되니까. 과를 면했잖아. 그죠? 그럼 다른 과목, 이제, 예를 들어서 민법이나, 예, 그죠? 시설에서, 점수를 따면은 평균 6점 되면 되죠. 예. 아무튼 자산에서 50% 공부했습니다. 우리가 페이지도 한번 보세요. 교재 보시면은, 교재가, 여러분들 갖고 있는 교재 있죠? 그죠? 교재 딱 보면은 거의 반이잖아. 그죠? 뒤에 보면은 불어 빼고 나면 거의 반입니다. 예. 페이지가. 아셨죠? 거의 반 한 겁니다. 반. 우리가 했는 게 현해주 외상권이. 예. 오늘 이제 부채하고 있습니다만은. 자, 다시 이제 돌아가서 보세요. 그러면 이 확정부채와 충당부채와 우월부채를 우리가 창구에 표시해야 되잖아. 그죠? 표시하는데, 이 확정부채는 금액이 확정되어 있잖아. 그래서 여기 적어줍니다. 이렇게. 확정부채. 그럼 확정부채는, 뭐, 딴 거 없습니다. 차입금, 뭐, 직업금, 그죠? 이런 부채계정 있잖아. 그죠? 이런 부채계정 적어주면 돼요. 예, 그대로 여기 적어주면 되죠. 확정, 얼마 적어주면 돼요. 요거 있죠. 충당부채. 충당부채도 부채다. 요거 적어주죠. 충당부채도 부채로 인식한다. 아시겠죠? 인식하는데, 단 조심할 게, 이 금액이, 요 금액이 지금 확정 안 돼 있잖아. 추정부채잖아. 그죠? 그럼 금액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 최선의 추정치로 해라. 표시하랍니다. 최선의, 최선의 추정치가 뭐고? 쉽게 생각하세요. 가장 말하면 합당한 추정치. 여러 가지 불확실성을 고려해서 가장 근사치. 그걸 적으라 이겁니다. 여기다가. 아시겠죠? 그런데, 우리 회사는 아무리 이걸 금액을 추정해봐도 알 수 없더라. 최선 추정치 이걸 모르겠더라 이겁니다. 모르면 어떻게 해야 되죠? 이게 못 적잖아. 그죠? 금액을 못 적으니까 이거 표시하면 안 되겠죠? 그때 어떻게 하느냐? 이 밑에다 적으랍니다. 이 밑에, 이 밑에다. 란 밖에다가, 여기다. 이 란이 뭐죠? 주석. 이걸 우리가 주석이라 합니다. 주석. 이게 주석. 주석 란. 주석과 이걸 본문이라 하거든요. 이걸 본문, 이렇게 표현해. 주석,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게 본문과 주석. 그 재무제표 안을 이제 본문이라 하고, 그 밖을 주석이라 하죠. 이것도 재무제표 일부죠, 그죠? 아시죠, 그죠? 주석인데, 여기 표시해라. 밑에다가 표시, 설명해라, 이겁니다. 여기다가. 그래서, 최소 표시 알 수 없다. 그럼 뭐라 한다? 주석 표시다. 주소를 표시해라. 여기다 적으라, 이 말이죠. 아시겠죠? 다시. 충당부채는 부채로 인정한다. 인식하는데, 그게 원칙이다. 그죠? 그런데 요 금액이 불확실하니까 이 금액을 어떻게 하고? 최선의 추정치로 나타내고, 이 추정치를 알 수 없다면은 여기 적을 수 없으니까 밑에 여기 주석에 적어라. 이해하시겠죠? 예. 자, 이제 마지막 보세요. 우발부채 있잖아. 그죠? 우발부채. 우발부채는 어떻게 하느냐? 우발부채는 우발적인 부채잖아. 빚보증 썼다고 해서 빚이 아니죠. 아직까지는. 현재는 확정된 부채가 아니지만은 장래 우발적인 사태로 인하여 빚이 될 수 있는 거잖아.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부채를 인식하지 마라 이겁니다. 여기다 적어놔라. 표시. 그래서 우발 부채는 아예 자기 장소 어디다? 주석나이다. 그죠? 주석나이다. 우발 부채는 원래 자기 자리가 여기입니다. 그런데 이게 우발부채인데 발생 가능성이 좀 많다. 정말 50% 초과 이겁니다. 우리가 이따 이제 교재 볼 때 말씀, 그것도 나옵니다. 그때 보시면 되는데, 제가 이 설명드린 건 전부 책에 다 있습니다. 있는 걸 제가 기본 핵심을 요약 설명해 드리고, 다시 교재를 보면서 또 보충 설명해 드릴 겁니다. 제 강의 방법이 그렇다 하나 말씀드렸잖아. 그죠? 그래서 우발부채는 아예 자기 자리가 주석입니다. 주석. 원칙이 주석인데 발생 가능성이 50% 초과 이겁니다. 발생 가능성이 50% 넘었다. 그죠? 즉 무슨 말일까요? 빚 보증을 썼는데 그 사람이
말하면 그 부도 날 확률, 즉그 사람이 못 갚을 확률이 내가 판단할 때 50% 넘더라. 그때는 충당 부채를 인식하랍니다. 충당 부채. 왜? 금액이 확정 안돼 있으니까. 그 만약 금액을 모르겠다 그죠? 알수 없으면 또 다시 물어가고 내려가야지. 일이 돌죠 그죠? 이렇게. 이해하시겠죠? 다시 우발 부채가 발생 가능성이 50% 넘는다 하면 뭐가 된다? 충당 부채가 된다 그죠? 배설을 했는데 또는 어음을 할인했는데 그게 부도 날 확률이 50% 넘는다고 우리가 판단하는 거죠. 우리가 주관적 판단입니다. 뭐 객관적 기준이 아니고, 예, 요거는 이제 우리가 50% 반이다. 반이 넘는다 판단하는 거. 우리가 판단하는 거죠. 그러면은 뭐를 인식한다? 부채를 인식한다 이겁니다. 자, 이거 표현 아직 이해하시겠죠? 그죠? 다시 한번 더. 부채는 갚을 돈이 금액이 확정됐으면 확정 부채. 금액이 확정 안 됐으면 무슨 부채? 추정 부채인데. 요 추정 부채 두 가지 있다 그죠? 충당 부채와 우월 부채를 구분하는데. 예, 이해되죠? 충당 부채는 지출이 확실하지만은 언제 얼마가 지출할지가 그죠? 금액이 불확실하죠. 그리고 우발 부채는 이 지출 자체가 불확실하다 그죠? 예, 여기 우월 부채다. 얘는 요거 두 개가 있다. 아, 우월 부채 이런 게 있구나. 이제 이 확정 부채와 충당 부채, 우월 부채의 장부에 우리 재무 상태표의 표기 방법 이렇다 그죠? 확정 부채는 부채를 인식한다. 충당 부채는 부채를 인식한다. 원칙이 부채죠, 그죠? 우발 부채는 부채가 아니고 뭐다? 주석이다. 아셨죠? 그런데 단 예외가 있다. 요 금액은 최선의 추정치인데 요걸 알수 없으면 뭐가 되고? 주석이고. 내려가야 되고, 그죠? 우발 부채가 발생 가능성이 50% 넘으면 뭐가 된다? 충당 부채다. 그리고 지금 강의 듣고 있는 분다 이해되죠, 그죠? 그런데 이걸 이제 표현을 제가 설명드린 이렇게 표현하고 약간 어렵게 표현해 놨어요. 우리 이제 법에 보면은. 자, 부채에서 시험에 꼭 나오는 게 이겁니다. 요거. 이론 문제에서. 가장 많이 나오죠. 요거. 알겠죠? 이건 거의 뭐 해마다 나온다 보셔야 돼요. 요 부분이. 뭐 어렵지 않은데, 일단 이해를 하고, 그럼 우리가 이제 국제의 기준에 표현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내나의 똑같은 내용입니다. 이제 다 책을 볼때 설명드릴게요. 아시겠죠? 그죠? 요걸 꼭 기억하세요. 자, 한번 더. 확정 부채는 부채고 충당 부채도 부채인데 최선의 추정치다. 알수 없으면 뭐가 된다? 주석 표기하고 우발 부채는 자기자를 추석이다. 그죠? 추석인데 발생 가능성이 50% 넘으면 뭐가 된다? 충당 부채다. 아시겠죠? 예, 요걸 다 기억하세요. 예, 그러면은 부채는 요거 표기하면 하나 아시고 그다음 하나 또 뭐냐? 사채. 기업에서 말해라. 사채 있죠, 그죠? 그 사채에 대한 거. 사채는 주된 계산 문제입니다. 많은. 그 사채만 알면 부채가 끝나버립니다. 부채에서 공부할 부분이 딱 크게 두 가지다. 알겠죠? 하나는 요거 하나. 확실하게 아시고. 또 하나는 뭐다? 예, 사채. 알겠죠? 사채 부분. 그두 가지만 알면 여러분들 부채는 막, 예, 확실하게 아는 겁니다. 그럼 나머지 추가는 책을 보면서 조금 보충하면 되겠죠? 그죠? 예, 이해하시겠죠? 예. 자, 그러면은, 요거 이제 확실히 이해하시겠죠, 그죠? 예. 그요 부분을 갖다 우리가, 확정 부채와 충당, 요걸 이제 좀, 이걸 알아서니까, 이거는 중요한 부분이니까, 요 책을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먼저 요 부분을 갖다 좀, 우리 국제 기준에 표기되어 있는 걸좀 이해를 하시고,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자, 책을 한번 보세요. 예. 286쪽입니다. 요 부분이. 교재. 286쪽에 가운데 그 있죠, 그죠? 충당 부채, 우월 부채, 우발 자산 나와 있는데, 아, 요거 하는데 말씀드릴게요. 충당 부채, 우월 부채잖아, 그죠? 에, 그 반대로 요 우발 부채 반대만 있잖아. 요거 반대가 뭘까요? 우발 자산이라는 겁니다. 우발적인 자산. 알겠죠? 예, 그래서 우리가 충당부채와, 예, 우발부채와 우발자산, 예, 그 이제 우발자산 이때 이제 체크하면서 말씀드릴게요. 예, 일단은 충당부채와 우발부채 두개 핵심이다. 그죠? 보세요. 충당부채의 정의부터 보겠습니다. 충당부채란, 자, 지출의 시기나 금액이 불확실하다. 그죠? 지출은 확실한데, 지출이 언제 지출이 될지,
금액이 불확실한 부채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거다. 1번. 과거 사건의 결과로 현재 의무가 존재한다. 자, 일단 부채라는 것은 요 부채랑 우리가 이제 부채를 빚이라 그러잖아. 그죠? 요걸 조금 더 우리가 이제 말하면은 회계학상, 즉 말해서 요걸 우리가 조금 유식하게 표현하면은 빚이라는 거죠. 그죠? 자, 부채. 부채라는 거는 12월 31일 오늘 연말 현재 의무다. 우리 회사 갚아야 할 빚이다 이겁니다. 우리가 장부상의 계산, 요 부채 있잖아요, 요 부채. 요건 항상 기준이 언제? 12월 말이잖아요, 그죠? 오늘 현재, 오늘이 언제? 12월 31일이다.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이날 우리 결산일이죠, 그죠? 결산일이 하는 날은 바로 언제냐면은 12월 31일이다. 하나를 각해 가세요. 12월 말이다. 자, 보세요. 예. 현재 의무가 존재한다 그랬죠. 요 현재 의무라는 거는 법적 의무도 있고 의무도 있다, 그죠? 요거는 법적인 의무도 있고. 의지 의무가 있다. 법적 의무와 의지 의무가 있죠, 그죠? 법적인 의무를 하는 거는 우리가 쉽게 말씀드려서 이런 걸 말합니다. 이런 걸. 제품 보증 충당 부채. 뭐 쉽게 이해할 때 그거 하시면 돼요. 이거 법적 의무는 이 부채 전부 법적 의무죠, 그죠? 요런 거다. 막 요거 구분할 때는 아 AS 당연히 해줘야 되잖아, 그죠? AS 이런 거. 의지의무입니다. 경품. 예. 이거는 의무로 간주하는 거죠. 기업에서 강제 안돼 있잖아, 법으로, 그죠? AS는 법으로 강제돼 있지만은, 예. 당연히 조세해야 되지만은, 이런 걸 기업에서 자기가 정해놓은 거잖아. 의제. 간주한다, 이 말이죠, 그죠? 근데 이것도 의무다. 자, 이거 잘 보세요. 부채는 법적 의무 말을 말한다, 틀렸죠, 그죠? 법적 의무도 부채고, 의지의무도 부채다 가는 거. 기억하세요, 요거. 요말 하나. 다음. 이거 우리가 항상 회계는 요 12월 말이니까 요 이전 사건이잖아. 그 과거 사건. 미래 아닙니다. 그죠? 미래는 앞으로 예측이니까. 그건 현재 의무가 아니잖아. 항상 요날 현재 의무다. 아시겠죠? 요 과거 거래에 의해서 내가 돈 빌렸다는 과거 거래나 사건에 의한 현재 의무다. 아셨죠? 예. 당의 의무를 이행하여 계획을 갖는 자의 유치를 가능성이 높다. 의무를 이행에 소요될 금액을 시에 준용할 수 있다. 이거는 뭐다 알잖아, 그죠? 우리가 쉽게 말해서 자, 자산이란 뭐냐? 자산이라는 것은 그죠? 요거는 효익이다. 돈 된다 이 말이죠, 효익. 요 효익이 있는데 요 효익은 측정 가능해야 되죠, 그죠? 또 유출 가능성, 유익 가능성이 높아야 되죠, 그죠? 측정 가능과 유익 가능성이 높다. 요렇게 해도 됩니다. 측정 또는 효익은 유익 가능성이 높아야 됩니다. 돈이 돌아갈 가능성이 높아야 되겠지, 그죠? 부도 나면 안 되죠, 그죠? 이건 돈이 돌아갈 가능성이 높아야 되고 측정 가능해야 된다. 그럼 부채는 뭐냐? 반대, 요 바뀌죠, 그죠? 여기 뭐다? 유출. 요래봐, 여기 부채입니다. 돈이 들어올 가능성이 나갈 가능성이 높다. 측정 가능하다. 여기 부채다. 자산과 부채는 요게 차이점이잖아. 유익과 유출의 차이. 효익은 돈, 측정. 요두 가지 기억하세요. 효익과 측정이다. 효익이 유익과 높아야 되는데 유출 가능성이 높는 건뭐 부채 반대니까. 예, 고려 체크하시면 되죠. 그죠? 다음에, 그 중단부 회계처리는 자변해야, 그죠? 예, 비용. 대변의 충당 부채, 뭐, 이 말씀드리면은 분기를 할 때는 자, 차변의 제품 보증비, 대변의 제품 보증 충당 부채. 분기를 그래야 한다, 이 말입니다. 이것도 차변의 경품비, 대변의 경품 충당 부채. 예. 자, 3번 한번 볼까요? 지금 요 3번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충당 부채 인식과 측정해놨죠. 1번, 충당 부채로 인식되기 위해서는 과거 사건이라는 의무가 기업의 미래 행위와 독립적이어야 한다. 과거 행위가 독립적으로 발생해서 오늘 현재 존재하는 의무다 이런 뜻입니다. 예, 두 번째, 의무 이행을 위하여 경제적 효익이 유출 가능성이 높다. 이건 당연하죠, 그죠? 유출 가능성. 세 번째,
충당부처를 인식하는 금액은 현재 의무를 보기한 말에, 보기한 말에 12월 말입니다. 그죠? 소요되는 지출에 대한 최선의 추정치에 한다. 그죠? 최선의 추정치다. 다음에, 매 보고기간 말마다 충당부채 잔액을 검토하고 최선의 추정치를 반영하여 조정한다. 다섯 번째, 회계 시간가치 효과가 중요한 경우에 충당부채를 의무를 이해하기 위한 이 예상액은 현재 가치로 평가한다 그랬죠. 즉 금액이 크다. 시간가치 효과가 중요하다는 것은 보통 1년 이상, 1년 이상 미래 장기죠. 장기의 금액이 큰 거는 전부 보러 한다. 현재 가치를 표시한다. 간단히 말하면 장기는 뭐다? 현재 가치. 알겠죠? 내가 갚을 돈이 3년 후에 갚아야 된다. 만약에 3년에 갚을 돈이 1억이다. 장부에다가 갚을 돈 1억 적으면 안 되잖아. 3년 후에 갚을 돈이니까. 그 중에 3년 동안 뭘 빼야 된다? 이자를 뺀 거. 그 이자를 뺀 현재 가치. 알겠죠? 그걸 적어라 이겁니다. 다음에 6번 자산의 예상 처분 이익은 고려하지 않는다. 이거 제외. 기억하세요. 자산의 예상되는 처분 이익은 앞으로 내가 뭐 3년 후에 이 자산을 팔고 이익이 하면 얼마 남을 거다. 그 이익을 적으면 안 되겠죠. 그죠? 불법적인 환경 오염으로 인한 범칙금이나 범칙금, 예, 환경 정화 비용 이런 거는 부채를 인식한다 합니다. 뭐 하나 체크해 놓으세요. 그냥 불법적인 환경 오염으로 인한 범칙금이나 환경 정화 비용 등은 부채로 인식한다. 알겠죠? 법에서 정하는 환경 기준을 충족하기 위해서 또는 상업적 압력 때문에 공장에 특정 정화장치를 설치하기 위한 비용 지출은 충당부채를 인식하지 아니한다 그랬죠. 그죠? 요거는 충당부채를 인식하지 아니한다 그랬습니다. 예, 그래서 거기 인식한다 7번과 8번은 우리 시험에만 나온 적은 없습니다. 없는데 아 요런 것도 한번 읽어놓으세요. 그냥 다음 9번 한번 보세요. 미래 예상되는 영업 손실은 충당부채를 인식하지 아니한다. 그럼 9번과 6번은 같은 고 연결하시면 되겠죠. 6번과 9번은 6번은 다시 보세요. 자산의 예상되는 처분 이익은 충당부채를 인식하는데 고려하지 않는다. 9번도 마찬가지죠. 예상 영업 손실도 인식하지 않는다. 알았죠? 6번과 9번은 결국 예상되는 처분 이익이라든가 예상되는 영업 손실 같은 거는 부채로 인식하지 않는다. 이런 뜻입니다. 이해하시겠죠? 예. 자. 그에 보시면은, 예, 이번에는, 뒷장에 한번 넘겨볼까요? 예, 두 번째, 우발 부채 한번 보겠습니다. 우발 부채의 정의 나옵니다. 우발 부채라는 것은 우발적인 부채다. 그죠? 아, 이런 거다. 그걸 아시고, 과거 사건에 의하여 발생하였으나, 기업이 전적으로 통제할 수 없는 하나 이상의 불확실한 미래 사건의 발생 여부에 의해서만 그 존재가 확인되는 잠재적 의무다. 참 말이 어렵게 표현하죠. 그죠? 쉽게 이해합시다. 자, 이거 한번 볼까요? 요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빚보증 썼다. 과거 사건에 발생했잖아. 빚보증, 그죠? 예. 기업이, 내가 빚보증을 썼으면 우리 기업이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 그 사람이 갚아주느냐 못 갚느냐 따라서 즉 말해서 우리 기업이 통제할 수 없다 이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잖아. 그죠? 이 불확실한 미래 사건의 발생 여부에 의해서만이 즉 말해서 그 사람이 만약 빚을 못 갚았다는 그 사건이 발생함으로써 빚이 된다. 그 존재가 확인된다 이런 뜻입니다. 아시겠죠? 잠재적 의무다. 뭐 간단하게 말해서 현재는 빚이 아닌데 어떤 이 사람이 빚을 못 갚았다. 그럼 내가 빚댄다 이 말이죠. 그걸 이렇게 표현을 해놓은 거지. 그 내용을 읽어보면 그 어려운 내용이 아닙니다. 그죠? 아시겠죠? 그죠? 근데 이런 책을 아마 처음 읽어보면은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고 싶으잖아. 그죠? 뜻을 이해하고 나면은 뭐 어려운 거 아닙니다. 그럼 한번 읽어보세요. 알겠죠? 자, 두 번째. 과거 사건에 발생한 의무이나, 마찬가지. 부채 이거잖아. 유출 가능성 측정과 그 말이 나오네. 그죠? 예. 유출 가능성이 높지 아니한 경우, 예. 예. 당의 의무를 추정할 수 없는 경우. 그럼, 요게 유출 가능성이 높거나 측정 가능하면 이건 부채가 되잖아. 그죠? 지금 현재 이건 뭐죠? 우발 부채 설명이잖아. 우발 부채니까 여기 아니거나 여기 아니면은 이거 둘 다 충족해야 되잖아. 그죠?
효익이 유출 가능성이 높아야 되고 측정 가능해야 되는데 여기 아니거나 여기 아니 둘 중에 하나도 충족 안 하면은 욕이 된다 이 말이죠. 아시겠죠? 예, 그게 우발부처다 그런 뜻입니다. 이해되죠, 그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참 읽어보면은 회계 전공을 안 하신 분들 읽어보면 참 말이 어렵죠, 그죠? 자, 우발부처 회계 처리입니다. 1번, 우발부처는 부처인식 하지 않는다, 무리식 한다, 추석이다. 아시겠죠? 두 번째, 의무를 이야기해야 경제 효율을 하는 유출 가능성이 아주 낮지 않다면 우발부처로 공시한다. 아주 높으면은, 50초간은 충당 부처 되지만은, 요거, 그죠? 요리 간다, 이 말이죠, 그죠? 아주 낮다. 아주 낮으면은 생략해버리죠. 아주 낮으면 생략해버리지, 뭐. 그죠? 세 번째, 제3자와 연대하여 의무를 지는 경우에 이행할 전체 의무죠. 제3자가 이행할 것을 기대하는 부분은 우발부처를 처리한다. 그랬죠. 이게 연대부조입니다, 이거. 자, 이게 말하면은 은행이고, 우리 회사고, 이게 말 A다, 그죠? 내가 연대보증을 쓰다 이겁니다. 연대보증을 썼을 때 이걸 이 사람이 연대보증을 내가 썼으면은 이 사람이 만약에 갚아야 할 의무에 대해서 나는 뭐죠? 우발부처잖아. 그 말입니다. 이 사람이 갚아야 할 걸 내가 연대보증 썼다면은 내 입장에서는 이 사람에 대한 뭐가 있다? 우발부처가 있다 이 말이죠. 이 사람 못 갚으면 내가 대신 갚아줘야 되니까. 과거에 우발부처로 처리하였더라도 미래 효익이 유출하는 높아진 경우에는 그러한 가능성의 변화가 발생한 기간의 재무제 부채로 인식한다. 높아진 경우라 그랬잖아. 즉 그게 무슨 말이죠? 50% 초과 이 말입니다. 예, 아시겠죠? 자, 그럼 그 밑에 또 표가 하나 보이죠, 그죠? 그 표에서 50% 초과하는 거 보이죠, 그죠? 예, 그래서 그거 보시면은 신뢰성 있고 추정 가능하고 요거 추정 가능하고 예, 높다, 그죠? 그럼 부채로 인식한다. 그 다음에 거의 발생 가능성이 없으면은 뭐죠? 추석이죠. 아시겠죠, 그죠? 예, 여기까지 하고. 그럼 우리 이번 시간에 우발 중당 부채와 우발 부채까지 했습니다. 그죠? 그 다음 시간에 또 우발 자산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릴게요. 예. 잠깐 쉬었다 하겠습니다.